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36장 에서의 족보입니다. 우리도 족보가 다 있죠. 족보는 어떤 뿌리, 근원을 이야기하고 또 역사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전환점, 분기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기원의 책인데 창세기에는 약 10개 정도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도 족보가 나오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로 연결되는 메시아 족보와 메시아에게서 이탈되는 이탈 족보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다윗의 족보는 메시아로 연결되는 족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인의 족보, 또 이스마엘의 족보, 오늘 나오는 에서의 족보, 이런 족보들은 메시아 족보에서 이탈되는 어떤 시작점, 분기점을 보여주는 족보들입니다. 아마 에서가 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소개된 것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아마 놀랄 것입니다. 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복들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이, 하나님 없이 본인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에서의 족보의 특징을 보면은 다른 족보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 아내에 대한 비교적 자세한 소개로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어디 출신이고 또 누구의 딸이고 심지어 누구의 누이인 것까지도 소개하는 참 특이한 족보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휘족 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우리 전장 35장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에서의 족보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지금 까칠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길을 꺾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행위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믿음의 체험, 간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 세 가지를 소개하라면은 라반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형 에서와 화해하는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인 장자권이 해결되는, 정리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세 가지 문제들은 다 야곱이 맡길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그 중에 한 가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라반과의 갈등 문제 해결하는 거 우리 전에 보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 건들지 마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의 화해하는 문제도 막 허벅지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야곱의 길을 꺾으시고 그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나중에 온전히 부둥켜 안고 화해하며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장자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장자권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상징적인 내용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누가 끝까지 지키느냐로 장자권이 해결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가나안에 머물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가나안에 머물 가능성과 또 유리한 지점을 이미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가나안을 20년 이상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인들도 다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자녀들도 다 가나안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나안이 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배경도 별로 없겠죠. 그런데 에서는 이미 가나안에서 계속 살아왔고 400명의 부하 이상을 거느릴 정도로 아주 입지가 구축된 큰 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들도 다 가나안 여자들입니다. 그 자녀들도 다 가나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면서 그 불편한 몸으로 7번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장자권을 다시 반납해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형님 먼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돌려드리고 그리고 자기는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본인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가나안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양보하는 의미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본인은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장자권을 포기한다는 영적인 그 상징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본인은 떠나는 그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 세상적인 더 풍요함과 더 쾌락을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라. 그냥 동생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더라 해도 될 텐데 지금 무슨 단어가 막 반복 강조되고 있습니까? 자기 나오죠? 그리고 모든. 자기를 위해서 세상적인 이기적인 동기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7절은 그 떠나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데 둘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가축이 많아도 가나안 안에서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세일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래서 세일로 떠나는 완전히 다른 나라로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욕망으로 떠나는 모습. 오늘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세상의 즐거움,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더 큰 복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스스로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떠나는 모습은 야곱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장자권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너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고, 그 짐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맡길 때 해결되고 맡길 때 완성이 되고 맡길 때 참 안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9절까지는 여기 보면은 3명의 부인, 5명의 아들, 10명의 손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아들들과 10명의 손자 전원이 다 족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족장은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이 에서의 이 족보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명문 족보입니다. 명문 가문입니다. 우리가 막 이 자기 족보를 얘기할 때 족보 중에 영의정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영의정 누구누구의 몇 대손이다 해서 연결해가지고 가문의 영광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어떤 그 출세나 그런 높은 자리를 통해서 쉽게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말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가문도 봐야 됩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20절부터 30절까지는 이제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그 밑에 세일로 갔습니다. 세일. 세일산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거기에 먼저 살고 있는 원주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절부터 30절까지는 에서가 간 그곳에 먼저 살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소개하는데 그 원주민 중에 아마 제일 먼저 살았던 사람이 세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세일 혹은 세일산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세일의 아들의 이름이 호리인데 그 족속의 이름을 그 아들 이름 호리를 따서 호리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곳의 원주민의 족속들을 세일 족속이라고 하는데 이 두 족속이 이제 세일에서 잘 섞여 사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로 융화하고 또 동화되어서 거기에서도 또 족장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때부터 이들은 이미 개방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그리고 31절부터 끝까지는 그곳에 이미 왕들이 세워지면서 왕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족 국가가 이미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31절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쭉 8명의 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은 장자권을 부여받은 야곱보다 훨씬 진보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에돔 족속은 왕이 있는 왕정 국가가 형성되었습니다.
되었고, 그런데 이 왕들은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종신제인데, 그러나 자기가 죽으면은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는 세습제가 아닌 아주 왕권이지만 민주적인 왕권 제도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시기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에돔 족속에서는 다 아들 낳는 대로 족장이 되고 막 왕들도 나오고 명문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다 대부분 아들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고 훨씬 못한 것 같죠. 그죠? 자, 조금 더 역사를 내려가 보면은 이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이 나옵니다. 아말렉 6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아말렉 그리고 에돔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를 통해서 나온 족속 하면은 아말렉 족속과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이 두 족속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첫 번째 전쟁을 걸어온 족속이고, 그리고 끝까지 유대를 방해하면서 나중에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음모를 꾸민 하만 있죠. 하만.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은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민족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왕 있죠. 헤롯. 헤롯이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거기서 더 내려와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말렉 족속 없습니다. 에돔 족속 없습니다. 에돔 나라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 지금의 모습이, 나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의 모습은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습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고, 우리의 삶의 결론은 결국은 하늘 갔을 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각자의 족보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족보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족보에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족보가 많이 있지만 족보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메시아로 연결되는 족보냐, 메시아에서 이탈되는 족보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역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메시아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인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이탈된 족보인지. 우리 이 아담과 에서의 족보를 보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죠? 그런데 다 아담의 족보에는 죽음으로 마디가 끊기는 그런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를 보면은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굉장히 오래 살았지만 그리고 나서 죽었더라. 그리고 나서 죽었더라. 죽음으로 툭툭툭 마디가 끊기는 족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를 한번 보십시오. 막 아들마다 다 족장이 되고 막 왕들이 나오고 그러지만 다 죽음으로 마디가 끊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33절에 죽고, 34절 죽고, 35절 죽고, 36절 죽고, 보이십니까? 37절 죽고, 38절 죽고, 39절 죽고, 다 결국은 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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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우리 아시죠?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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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연결로 연결되어지는 족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은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나아진다면은 그 생명이 나아지는 순간까지 나의 영적인 족보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족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족보, 메시아 족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